안녕하세요. 메카트로닉. 아, 잠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20학번 박지원. 20학번 이준승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 이 합쳐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인 펩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교수님, 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메이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창작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전 학생이나 지원 학생이나 고민 학생이나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이디어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품 제조에 있어서 많이 막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D 프린팅 수업에서도 차우민 학생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시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네,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한테 유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의 이 역할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공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리고 타 학과 학생,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도 참여해서 서로의 지식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오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공간을 오늘 한번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펩랩실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볼 것은 저희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실습실인 펩랩실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 누구나 이제 학생 신분증이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학과 장점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1학년 때부터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저희 학과가 많은 종목을 접하다 보니까 기사 자격증을 많이 딸 수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 좀 가능하신가요? 아, 네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 싶어서. 아, 지금 뽑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슬라이싱해서 직보드 변환 중이었습니다. 아, 친구분은 뭐 그냥 지켜만 보고. 3D 프린터 출력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아, 네. 이게 저희 작품이거든요. 뭔가 출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저희 학교에 오시면 네. 신입생분들도 3D 프린터 이렇게 만들고 싶은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3D 프린팅 기술이 기존 프린팅 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 설명을 하려면
블럭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이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고민이 센스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각 블럭이 있으면 기존에는 절삭 가공이라고 하죠. 이걸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3차원 물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3D 프린팅 기술은 층층이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층이 하나의 3차원 물체를 만들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호미니가 입고 있는데 이런 옷도 우리가 섬유 원재료를 이용해서 프린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재밌겠죠. 그리고 도전 학생 먹는 거 좋아요? 아, 요새는 3D 프린팅으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프린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집도 씌울 수가 있어요. 아주 큰 대형 프린터를 이용해서 집도 씌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씌울 수 있거든? 네. 지원 학생은 어디에 집을 짓고 싶어요? 저는 별장같이 숲속에. 아, 숲속에? 아, 조용하고 공기 좋고 그런데? 네. 호민이는? 저는 바다 뷰가 보이는 곳에서. 아, 이렇게 탁 트인 뷰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집을 이제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미래에는 인공장기도 3D 프린팅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돌아가서 얼른 공부합시다. 네. 실수실을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안녕.